리허설스를 6시, 7시, 이거 오전 6시, 7시 하고, 네. 그리고 곧바로 잠을 자서 9시쯤 일어나고, 네. 엄마, 이거, 낮잠 포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네. 아기가 밤에 몇 시에 잤는데요? 저녁 8시에. 네, 거의 8시에 재웠는데 9시쯤에 잠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아기가 보통 잠든 시간으로부터 잠든 시간까지를, 그러니까 잠든 시간으로부터 한 12시간까지를 밤잠에 포함시켜요. 요 나이대에서는. 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9시에서 오전 9시까지가 아, 나. 밤잠이죠. 근데 사실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잔 시간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할수 있지만, 네. 사실 이제 밤 9시가 조금 늦게 자는 거는 맞잖아요. 제가 엄마들한테 얘기해 주는 기준에 따르면, 그죠? 네, 맞아요. 예. 보통은 7시에서 네. 7시에서 오전 7시까지로 생각을 해요, 보통. 아. 네, 여기를 밤잠이라고 보통 따지고 오전 7시 이후 오전잠을 사실 대부분 낮잠에 포함을 시켜요. 네. 이러는 이유는 이제 항상 그러면은 이제 엄마처럼 이제 요렇게 계산을 하잖아. 그러면 항상 아기가 밤 9시에 잘수 있으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 조금 땡겨 보시라는 얘기죠. 조금. 예. 왜냐면 그왜 그러냐면 오전 9시까지를 밤잠으로 계산해 버리면 지금 이때 낮잠 3시간 반잘 때잖아요. 그죠? 네. 낮잠을 3시간 반을 자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산해서 3시간 반이면 오전에 네. 이미 낮잠을 2시간 잤으니 아. 점심시간을 한번 재우고 좀 되도록 덜 재우려고 노력하다 보면 아기가 저녁에 일찍 자는 게 습관이 잡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딱 생각을 해버리면 3시간 반을 낮에 다 재우실 거 아니야, 9시 이후에. 네, 제가 다 재우려고 하는데 안 자더라고요. 안 재우는 게더 나아, 엄마. 아, 안 재워야 아기가 저녁에 8시에 재우려는 노력이 8시에 탁 자는 걸로 좀 잡힐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재우려고 노력을 하면 아기가 막 10분, 20분 쪽잠 자는 걸로도 잠이 막 헤갈이 돼갖고 밤에 잠이 잘안 오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엄마가 재우려는 알겠어요. 노력을 애가 안 자고 싶으면 그냥 내버려둬, 내버려둬. 그러니까 오전에 이렇게 7시 이후에 2시간 낮잠 자고, 네. 그리고 점심 낮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자면, 나머지는 너무 재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서 쪽잠 딱 자면 끝이어야 돼. 아, 예. 그리고 그 쪽잠도 한두 번이어야지 너무 여러 번이면 안 되고, 특히 오후 늦게 잠을 잘때 아기가 뭐 20분 만에 30분에 깬다면 엄마가 자꾸만 연장을 시도하지 않아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7시에 수유하고 저녁 11시에 박수를 합니다. 지금 아기가 전체 몇 키로죠? 지금은 7.2kg예요. 7.2kg. 엄마, 그럼 지금 먹는 양 되게 좋아요. 예. 그리고 아직은 요거 박수를 해야 돼요. 아, 그거 해야 돼요. 예. 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아기가 막 워낙 대식가여서 이제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잘하는 아이라고 엄마들이 생각하는데 사실 이때는 막수가 살아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아. 아이가 막 200씩 먹으면서 하루에 딱네 번밖에 안 먹으면 다행히 뭐 당연히 11시 막수는 안 해도 되겠죠. 와, 그죠? 200씩 먹어. 아, 예. 그러니까 아이가 워낙 아기가 대식가여가지고 체중 똑같은 7kg 체중의 아이들이 이제 똑같은 체중인데 1회 네. 총량은 비슷한 거예요. 1회 총량은 이러나 저러나 750에서 850 사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어떤 아기들은 위가 커. 한 번에 많이 먹어서 한 번에 막 200씩 먹어가지고 뭐 800, 850을 네번 만에 다 먹어준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막수를 안 해도 돼요. 아, 그러니까 예. 아기가 별로 안 깨. 근데 대부분의 이 나이 때 아이들은 자기 체중에 걸맞는 위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그렇게 200씩 못 먹어요. 7kg 아이들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래서 지금 다른 집은 막수가 없어졌다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조사모사 같아서 자정 근처에서 먹이든 오후 3시, 2시, 4시 요 근처에서 먹이든 둘중 하나야 결국엔. 아, 예. 네, 그런데 엄마의 체력상에는 나는 11시 막수가 그래도 좀 나는 괜찮더라. 새벽 3시는 나는 너무 일어나기가 힘들다. 그리고 우리 애기도 밤 11시에 막수를 하면 그나마 아침 수유텀은 좀더 건너뛰어서 한 5시쯤 먹으면 내가 좀덜 피곤하겠다. 그러면 그걸 엄마가 딱 그렇게 결정내면 돼요. 근데 어떤 엄마들은 선생님 저는 밤 12시엔 죽어도 못 먹겠어요. 저는 새벽 3시에도 낫습니다. 엄마들도 있거든요. 여기다 조삼모사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편한 대로 결정 내려서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첫 수를 예. 시작할 때 이제 오전 5시든 6시든 7시든 어떤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먹이는 것보다는 아기가 3시, 4시 이렇게 깨면 우선은 재워요. 5시에 일어나면 한번 재워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내가 너무 배고프면 먹이고, 매일매일 조금씩 연장을 좀 아침에 해주는 거예요. 아, 예. 그러면 아침 수유 시간이 자꾸 뒤로 밀리겠죠? 네. 그러면은 애들이 아침 첫 수에 먹는 양이 조금씩 늘어나. 배고프니까. 네, 예. 그러면서 1회 수유 양이 1200대에 200 근처로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아. 그거를 앞으로 엄마가 한 2, 3개월 동안 그냥 꾸준히 한다 생각하면 돼요, 엄마. 네, 근데 원장님 200이면 네. 수유텀 5시간 넘어야 되나요? 체중이 크면 그렇게 안 가죠. 아, 체중이 계속 크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2, 3개월 동안 하라고 했잖아요. 2, 3개월 동안. 아,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하면은 이유식 양도, 이제 곧 이유식 시작할 텐데 이유식 양도 늘어나겠지. 그러면은 이유식 중기쯤 갔을 때는 저녁도 이유식으로 먹는단 말이에요. 오후 5시, 6시에. 예. 그러고 나면은 5시, 6시에 이유식 가득 먹어놓고 저녁 8시에 또 분유라떼 완샷해요, 애들이. 그러면 11시에 안 먹어. 아,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엄마의 이런 노력들로 온다고요. 네. 근데 이거를 아주 막, 막 미션 클리어처럼 막 뭐든 막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막 이런 마음보다는 그냥 매일매일 오늘은 아예 안 되네. 그래, 먹어. 그 다음날은 연장했더니 어머, 6시에 일어났네? 아싸! 하고 먹이고. 그 엄마들은 또 이런 거를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하루 종일 수유텀을 그러면 맨날 들쭉날쭉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맞아요. 그죠? 들쭉날쭉해요. 아니요. 그걸 들쭉날쭉하다고 생각하지 마. 자, 봐봐, 엄마. 다른 엄마들도 이건 좀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날은 우리 애기가 5시에 수유를 했어요. 엄마 말따나 이렇게 먹었어. 네. 엄마는 여기서부터 4시간을 계산하잖아. 어떤 날은 네. 6시에 먹었고, 어떤 날은 뭐 재워도 6시, 뭐 7시에 먹었어요. 이럴 수 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다 4시간을 계산하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자, 4시간 지는데 오전 수유텀이 좀 애들이 조금 길수 있어요. 네, 좀 길어요. 거의 5시간 후에 네, 먹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거는 여기는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겠죠. 두 번째 수유가. 이게 1번 수유, 이게 2번 수유, 그죠? 네. 10시에서 11시겠죠. 여기는요? 11시에서 12시겠죠. 네.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4시간이 보통 정확하게 가는데, 그 여기 이제 1시에서 2시, 세 번째 수유. 또 여기서 또 4시간 가면은, 5시에서 6시. 6시, 이게 네 번째 수유잖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여기는 2시에서 3시, 6시에서 7시, 여기는 3시에서 4시, 여기는 7시에서 8시. 그죠? 네. 그러면 엄마는 항상 여기 11시에 다섯 번째 수유를 지금 하는 거는 고정하세요. 이제 우리가 네, 요 안에서만 변화를 주는 거야. 요 안에서만. 요거는 얼추 맞아. 여기는 얼추 맞아. 그죠? 네, 거기는 얼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됐어. 근데 여기는요. 애가 10시에 깨거나 9시에 깰것 같잖아. 그죠? 네, 9시에 자니까 9시에 거의 먹어야지만 잘쓸것 같잖아, 그죠? 네, 맞아요. 항상 9시에 원장님. 먹이고 재우세요. 아니요, 여기 이때 두 플러스 엄마 알파 번째 때는. 수유를 하는 거야. 플러스 알파 수유 8시. 아. 그냥 조금만 먹여.
아기가 먹는 만큼만. 8시쯤에요? 네네네. 아, 예. 알파 수유를 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포만감 있어야 자는 거니까요. 아. 그러면 요 사이는 2시간 간격이고 여기는 1시간 간격밖에 안 되잖아요. 네. 1시간 간격이면 한 2, 30. 1시간마다. 그럼 2시간 간격이면 40에서 60. 뭐이 사이로? 1시간. 아. 그렇지. 여기도 이제 8시 알파 수유를 하는 거야. 플러스 알파. 네. 정량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보세요. 아, 네. 그렇게. 다른 엄마들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아침에 몇 시에 시작하느냐를 너무 정하지 마. 애기가 네. 피곤하면 좀 늦게 잘 수도 있지. 그리고 내가 자꾸 연장을 시켜서 앞으로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고요. 자연스럽게. 내가 아침에 자꾸만 조금 더 재우려고 노력하다 보면. 근데 그 잠이 절대 깊지는 않아요. 네, 안 깊어요. 얕을 수밖에 없어. 얕어도 30분 연장했다 먹이면 애가 잘 먹는다니까. 아, 예. 네, 근데 이제 막 울고 배고프다 그러면 줘야겠지. 어떤 날은 갑자기 막 5시도 막못 버티겠다고 하는 날 있어요. 그런 때 주세요. 네. 그럼 여기 하루 총량이 좀 많을 거 아니에요? 총량이. 그죠? 네, 그때는 많아요. 네, 그 많은 날이 있고 적은 날이 있고 들쭉날쭉해요, 원래. 항상 일정한 양을 먹진 않아요. 그럼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월요일. 월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는 이제 750 먹고 여긴 790 먹고 갑자기 820 먹고 갑자기 그 다음 날은 또690 먹고 또 여긴 또790 먹고 여기는 뭐850 먹고 여기는 또한720 먹고 이렇게 됐잖아, 엄마. 다 네. 더해. 다 더한 거 나누기 7 평균 양. 아. 이렇게만 보면 돼, 엄마. 알았지? 네. 알았죠? 네. 엄마 캡처. 네. 마음 편하게 키우세요. 아침 이 하루 종일 아침에 몇 시에 수유했냐에 따라서 막 하루 종일 막 수유턴 계산하느라고 난리야. 네, 맞아요. 너무 힘들게 살지 마. 알았죠? 네.